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TK 인토하고 그다음에 RSS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몇 개를 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트들을 직접적으로 입력하기보다는 이제 정해진 저장돼 있는 사이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들을 좀 구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일리 시큐하고 이제 보안 뉴스하고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시큐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목과 링크, 요약, 이제 번호, 인덱스 값들이 같이 나타나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안 뉴스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안 뉴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왔던 제가 좋아하는 S2W하고 카이스트하고 또 협력을 해서 뭔가 다크웹을 됐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집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고객사들한테 뭐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저장을 해서 나는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엑셀 저장까지 이렇게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일리 시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뉴스하고 이것을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 다뤘던 내용을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기보다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서 보면 이제 함수를 좀다 쪼갰습니다. 네, 함수를 다 쪼갰고, 자, 아래부터 이제 TK 인터 쪽의 GUI 화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드냐. 저도 이제 좀 자리를 좀 만들면서 뭔가 비율을 좀 맞추고 싶었는데, 후에는 여기다가 이제 다른 기능들을 좀 추가를 시키고 싶어서 우선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두 개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왼쪽에 다 추가가 좀될것 같아요. 뭐, 엑셀 파일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는 이제 PPT, 제가 정해진 양식대로 데이터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들한테 메일링까지 보내는 정보들, 이 엑셀 파일을 이제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보낸다거나, 본문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기능까지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우선은 좀 비워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GUI를 만들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소스코드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일리 시큐하고 이제 보안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값으로 저희가 이제 콤보 박스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콤보 박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목록화를 미리 할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제 후에는 URL 주소를 위쪽 함수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버튼, 네, 테이블. 우리가 이제 테이블 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타이틀하고 링크하고 디스크립션 요세 개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인덱스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SS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드 파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앞쪽에서 피드 파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URL 주소들을 이제 정보들을 보면은 요게 그딱 정해진 양식대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요두 개를 보시면은 다시 설명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 정보하고 링크 디스크립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맞죠. 세 개가 맞는데 보안뉴스하고 데일리 시큐들을 보시면은 요세 개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지금 현재 보면 크리에이터하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을 좀더더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만 우선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세 개의 정보들만 우선은 공통적으로 이 소스 코드 안에서 그냥 다른 거 수정 안 하고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U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이제 코드들을 보시면은 우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테이블 했을 때 먼저는 이제 클리어 테이블을 합니다. 클리어 테이블을 한다는 것은 위쪽에 지금 이제 트리뷰 쪽에 그 안에 있는 자식 정보들까지 다 이제 깔끔하게 만드는 거죠. 현재 이 결과 값들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요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한번 만들고 다른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하면 이제 추가가 돼버리죠.
아래 이렇게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요것을 클리어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쪼갰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타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get로 받은 거. 예, 그래서 정보들을 데일리 시큐를 만약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보안 뉴스를 선택했다면 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 뉴스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뉴스 위에도 다른 것들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 소스 코드만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URL은 그러면은 선택했던 것들, 셀렉티드 사이트로 했던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getRSS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RSS 정보들을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feed pass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엔트리 정보들, 여기서 가져왔던 엔트리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리턴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요세 줄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이세 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포맷으로 만약 RSS가 되어 있다, 주소가. 그러면 요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면 되죠. 우리가 이제 TK 인터를 이용하던 플라스크를 이용하던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서비스로 이제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죠.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를 가져오는 뭐를 가져오든 어차피 이 엔트리 정보 안에 또그 안에 있는 뭐 데이터 정보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션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테이블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테이블 정보에서 엔트리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뮤레이터를 이용해서 인덱스 정보 같이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인덱스 정보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인덱스 정보들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요것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특정 스트링 정보들로 그냥 표현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인덱스 정보들을 같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뷰에 인서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요 앞에는 이제 인덱스 정보에 관련된 텍스트하고 인덱스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적인 밸류 값에 이제 엔트리의 타이틀 정보, 링크 정보, 디스크리션 정보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RSS 정보에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다 설명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테이블, 그 다음에 세이브 투 테이프 엑셀, 이렇게 두 가지들을 우리가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아래 이제 세이브 투 엑셀 파일을 누르면은 바로 요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 타입에 대한 것들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 엑셀 파일 이름 바로 이제 데일리 시큐하고 보안 뉴스 요것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파일 이름을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값들 정보들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getChildr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트리뷰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로우 값의 열의 밸류 값들을 하나씩 다 더해서 어펜드를 시켜가지고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앞에서 저희가 트리뷰 같은 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 방식들, 다 TK인터에서 가져오는 방식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거하고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그 컬럼, 데이터 컬럼하고 이제 데이터 정보들을 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엑셀 파일, 어떤 테이블 정보들을 엑셀로 저장을 할 때는 판다스를 이용하는 것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들이 제일 쉽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기능들을 다 이렇게 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해진 엑셀 파일에다가 정보들을 그러면은 저장을 해서 지금 현재 요거는 그냥 쭉 트리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셀의 그 밸류 값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내가 이제 최신 보안 동향입니다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정해진 거의 양식에 따라서 저장시키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 TK 인터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자동화 할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려운 언어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TK 인터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